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4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OLED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 야스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O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핵심 장비를 국산화한 기업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OLED 증착기의 국산화는 수요 공급 기업 간의 대표적인 협력 사례임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공동 R&D 지원과 규제 완화 등 추후 지원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야스는 오는 12월 열릴 무역의 날 행사에서 디스플레이 장비 국산화에 기여한 공로로 2억 달러 수출 혜탑을 수상할 예정입니다.